채권? 채권은 갑자기 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가 신문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공부 좀 했는데? 채권에 대해 궁금해진 거야? 네, 채권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럼 채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기업 등 회사 같은 곳에서 장기로 자금을 빌리려고 할 때 발행하는 증서야.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고 주는 차용증 같은 거지. 차용증엔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 이자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적혀 있겠지? 채권은 차용증서이면서 유가증권이야.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하는데 유가증권에는 합해증권과 자본증권으로 나뉘어 채권은 자본증권에 속해. 그래서 거래가 가능해. 채권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아볼까? 채권은 만기가 언제인지, 누가 발행했는지, 이자는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 만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선 1년 이하는 단기채, 1년에서 5년 이하는 중기채, 5년 이상은 장기채로 구분해. 누가 발행했는지에 따라선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단체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회사채는 일반 기업이 발행 주체가 되는 거야. 채권의 이름을 보면 누가 발행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도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가 있어. 이표채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주는 채권이야. 예를 들면 만기는 3년인데 이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마다 이자를 주는 거지. 할인채는 이자를 미리 원금 금액에서 빼 선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해. 복리채는 이표채처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지만 투자자에게 실제로는 주지 않아.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재투자를 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채권이야. 단리채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와 같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채권이지. 채권도 주식처럼 직접 투자도 가능하고 간접 투자도 가능해.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직접 살 수도 있고 펀드 및 ETF를 통해 간접 투자도 가능해. 펀드나 ETF는 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아, 채권이 뭔지는 좀 알겠어요. 근데 그럼 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완전 사야죠. 그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싸지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채권을 중도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이라고 얘기하면 좀 쉬워. 만기 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되잖아. 근데 채권은 중도해지가 안 돼. 그땐 어떻게 하면 될까? 채권은 유가증권이잖아. 그래서 거래가 가능해. 이땐 채권을 채권시장에 팔면 되는 거야. 내가 채권을 샀을 때보다 비싼 가격에 팔면 그때 발생한 수익이 채권 매매 차익이라고 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샀을 때보다 싸게 팔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채권 가격은 주식처럼 계속 바뀌거든. 와, 채권 투자 무조건 해야겠는데요? 그런데 유의해야 되는 점도 있어. 투자 전에 꼭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